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서 2021년 7월 4일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독립기념일을 맞이하면서 미국을 통하여 저들에게 귀한 자유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신 축복처럼 전 세계에 우리 예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에게 큰 능력과 권능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하여 두려움과 어떤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시길 바라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해피 인디펜던스 데이. 불꽃놀이였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 독립 24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워싱턴에서의 독립기념일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성조기가 곳곳에서 바람에 날립니다. 또 워싱턴 몰에는 콘서트로 인하여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행진곡이 밤하늘에 퍼지면서 폭죽이 대낮처럼 터집니다. 포토맥강을 가득히 메운 보트 위의 사람들과 길가에 차를 세운 사람들의 환호성과 열광은 하늘을 찌릅니다. 그야말로 축제는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데요. 작년엔 팬데믹 기간이라 모든 행사가 작은 규모로 이루어졌지만 올해는 예전처럼 풀스케일로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4일 저녁 9시 9분부터 17분 동안을 불꽃놀이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계신 분들은 이 TV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축제 분위기인데요. 반면에요. 독립기념일이 되면 미국에서만 볼 수 있는 경기가 하나 있습니다. 추측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코니아일랜드에서 열리는 핫도그 먹기 대회입니다. 이 경기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많이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여자 대회입니다. 미키 수도는 지난해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챔피언을 이뤘는데요. 올해는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출전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여자 세계 기록 47개를 먹고 이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제 남자 경기입니다. 조이 체스넛은 지난 수년 동안 챔피언을 가졌는데요. 네,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이제 74개째 먹었습니다. 75개를 먹으면서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기가 막히지요. 이렇게 정말 먹을 수 있을까요? 10분 사이에 이 남자는 75개의 핫도그, 여자는 47개의 핫도그를 먹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상금 만불을 탔습니다. 배터지게 먹고 돈도 벌고 대단하지요. 네. 하지만 여러분, 독립기념일을 그냥 햄버거, 핫도그를 먹는 바베큐 날이나 가족끼리 여행하는 기간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번 정도 독립기념일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44년 전 미 합중국을 세우기까지 미국에도 피 흘림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플로리다 지역을 포함한 남부 지역이 스페인과 프랑스에 점령당하는 반면에 미 동부 지역은 영국의 힘이 거세게 몰아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버지니아의 주지사까지 보내셨던 패트릭 헨리가 1775년에 그 유명한 말, 영국 정부에 대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외친 그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한국의 독립전쟁 같은 그런 역사가, 그런 눈물과 피의 투쟁이 미국에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영국이 공격이 심하게 되면서 13개의 식민지 대표가 1776년 5월 대륙회의, 컨티넨탈 컨그레스라고 하는데요. 대륙회의에서 공식적인 독립선언 준비에 착수했고 두 달 후인 7월 4일 토마스 제퍼슨의 독립선언문 완성과 함께 더불어 마침내 독립선언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날이 바로 독립기념일입니다. 하지만 독립이 그렇게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미 1775년부터 독립전쟁은 시작되었고요. 1783년 파리 조약에 이르기까지 계속됐었는데요. 독립전쟁과 함께 더불어 발병한 수두전염병, 스몰팍스 에피데믹으로 인해서 거의 5만여 명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미국의 독립이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희생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흘린 피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독립기념일을 그냥 휴가기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독립기념일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신앙인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미국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현재의 나라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엄청난 대가가 치러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천국의 소망이 있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 어떤 대가가 치러졌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를 얽매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배가 나를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나를 묶어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가, 나의 부족함이, 나의 연약함이, 내 길티가 나를 묶어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무엇을 해도 떳떳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때문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떳떳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율법과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율법을 지켜서 사람이 의로워지겠는가? 은혜를 통해서 사람이 의로워지겠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을 하시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말고 무거운 죄책감을 벗어놓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내 자유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고 생명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내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설명되는 말씀이 5장 1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아멘. 오늘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런 자유가 주어졌지만 이 자유함을 가지고 오히려 죄의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의 사람들입니다. 종의 멍에를 안고 살아갑니다. 권력의 노예가 된 사람들, 도박의 노예가 된 사람들, 건강에 나쁜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담배와 술과 마약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망의 노예, 미움의 노예, 성적 쾌락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박을 할 수 있고 마약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자유함을 가지고 도리어 죄를 짓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더욱 죄의 종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유의 대가는 뭔지 아세요? 네, 결국 영적인 죽음, 사망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유는 틀립니다. 의로움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특권.
특권인 justification이 칭의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나오시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신 분들을 봅니다. 집사가 되었으니까, 또 직분을 맡았으니까 봉사도 해야지, 헌금도 해야지, 무엇인가를 해야지.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이죠. 하지만 100% 정답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일하고 교회에 나가기 때문에 무언가를 한다면 또 다른 율법에 얽매이는 종입니다. 해야 한다는 당위성의 멍에를 지니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것이죠. 또 다른 멍에를 쓴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힘이 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성품이 생기고 그래서 내적으로 그 충동하는 자원 하나님이 불끈불끈 솟아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봉사하고 그 힘을 가지고 섬기고 그 힘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 힘을 가지고 함께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곧 의로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헛되이 돌아가시지 않은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자유를 선언합니다. 자유가 여기 있다. 멍에를 벗어라.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바울은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서 살라.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요,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다스렸던 죄, 나를 속박했던 악한 영,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저주했던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내가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 참 자유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자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 스스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유할 때, 하나님 곁을 떠날 때 우리는 사악하고 악하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만이 자유를 느낄 수 있고 의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또 다른 독립기념일 행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생가가 있는 마운튼 버년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에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무덤과 역사적인 보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아메리칸 셀러브레이션이라는 주제로 불꽃놀이와 독립전쟁 때를 재생하는 행진도 하는데요, 조지 워싱턴이 독립이 되면서 바로 초대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었던 것을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입니다. 당시 워싱턴은 Commander in Chief of Continental Army였습니다. 군대의 사령관이었죠. 조지 워싱턴이 독립군 총사령관으로 취임해서 첫 번째로 내린 1775년 7월 4일자 명년서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사령관으로서 나는 모든 군인들이 불경건한 저주, 욕설, 만취를 금지하며 군대의 전쟁 법령을 존중하고 준수할 것을 진심으로 당부하는 바이다. 금미에 참여하지 않는 모든 장교와 병사들은 매일 예배의 정확한 시간에 참여하며 우리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하늘의 축복을 간구하기를 요청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너무 멋있죠? 조지 워싱턴은 모든 군대가 매일 공식적인 아침 기도를 시작하고 모든 장교들은 기도를 인도하도록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고 독립전쟁의 승패조차도 하나님에 의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삶이 그랬기 때문이죠. 몇 년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상하원 의원들을 위한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Congressional Prayer Room이라고 하는데요, 이 채플 앞에는 워싱턴의 겟세마네라고 불리우는 스테인글라스가 있습니다. 이 스테인글라스에는 조지 워싱턴 장군이 펜실베니아의 포지 계곡에서 무릎을 꿇고 군인들과 국가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6편의 첫 구절이 적혀 있는데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이 몸은 당신께로 피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계십시오. 예수님을 모시고 사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삭스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멍에가 끊겨진 것을 저희들 온전히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인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의인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님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하고자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한 아들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의 나라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외치고 있는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